뭐야? 모자를 모자를 받았어요 제가. 모자 세 개나? 하나는 제 거. 그럼 두 개는? 네, 머리가 두 개나 두 개나 주셨어요. 홍치자? 아니 너아 이거는. 아 지금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벤피카와 파리 생제르맹을 카타르에서 사온 남자. 벤피카 이게 왜 이게 진짜 웃기네. 이 녀석. 대박이다. 무조킹. 무조킹의 선택을 받은 두 개의 모자. 다른 사람들이면 내가 티셔츠도 주고 그러는데 넉살은 내가 이약 물고 모자만 주는 거야. 아 웃겨. 마음에 쏙더라. 아직 그럼 오프닝 먼저 좀 아, 그래. 네. 오프닝을 좀 먼저 따겠습니다. 축구 오늘 밤 은바페의 프랑스,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결승 매치업. 어. 과연 우승팀? 아, 이 파리 생제르맹 더비야, 그지? 그렇네요. 메시 대 저기네 은바페네. 카타르 와. 카타르는 탈락했지만 카타르 국왕이 소유한 구단 그렇네. 선수들은 많이 남았어. 아니 근데 메시 진짜 와, 세 번째 골 어시스트는 진짜 나랑 동갑인데 그렇게 잘 뛰어. 뭐 비교 대상이 뭐야? 어 저랑 동갑인데 몸이 움직임이 비교 대상이 비교 대상이 자 알겠습니다. 그 문자가 뭐였죠? 메시보다 키는 큽니다. 아 그 문자 아 맞아 뭐였지? 뭐였지? 맞아 맞아 아버지가 근데 키도 알고 보니 키도 작았다고. 뭐? 아들아 그래도 네가 메시보다 키는 크잖아. 아버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위로 해주셨는데. 맞아 옛날에 아. 그 사연 중에. 아, 너는 메시가 170인가? 168? 172로 돼있다라고. 172로 돼있다고? 그게 축구가 봤으면 아. 69인 거야. 축구가 신부제니까 선수들은. 그거보다 작대요. 아버지 저 그거보다 작습니다. 위로합시고. 자 가겠습니다. 오프닝 갑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빌리 맥 크리스마스 이즈 올 어라운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 밤 은바페의 프랑스 메시의 아르헨티나 결승 매치업 과연 우승팀은 이었습니다. 자 배팅 끝나고 오늘 밤 12시에 카타르 월드컵 대단원의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이 열립니다. 크으. 유럽 대 남미의 매치업이고 또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 그리고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메시의 아르헨티나 경기이기도 하지만 같은 또 파리 생제르맹 팀에서 뛰는 은바페와 메시의 팀 동료끼리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예. 오랜 세월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축구의 황제로서 또 축구의 신으로서 살아왔던 메시가 과연 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신화적인 존재가 되느냐 라스트 댄스를 추느냐 이고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따윈 없다라면서 결승까지 그냥 올라와 버린 프랑스 예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 프랑스가 근소 우위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건 붙어봐야 하는 거죠. 또 이 러시아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16강전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게 러시아 월드컵 통틀어서 최고의 경기였거든요. 4-3 스코어가 나와서 그때 메시가 좀 일찍 탈락하고 울고 그리고 프랑스는 거기 고비를 넘고 파죽지세로 쭉 올라와서 그냥 우승까지 해버렸는데 야, 이 대결은 정말 운명적인 대결입니다. 자 월드컵 보실 분들은 미리 치킨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배텐 듣는 중에 시키세요. 그리고 예 저랑 박지성 의원, 장지현 의원이 중계하는 스브스로 예 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는 넉가지 마피아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합니다. 2016년부터 매년 베텐에 출연하면서 함께 성장한 베텐 찐 패밀리 윤채경 씨 그리고 베텐은 처음일지 몰라도 알 사람은 다 아는 반가운 얼굴 허찬미 씨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넉살 씨도 오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미있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거 모르겠어. 진짜 이거 알 수가 없네. 이거 배당도 완전 그냥 1대1일걸? 그래도 프랑스가 좀 아닌가? 아, 프랑스는 근데 너무 좀 사기던데 아예. 너무 잘해. 다 잘해 다. 뎀벨레가 반대편에 있는 게 사기지. 지난번보다 더 강해 보이는 게 마튜디 있을 때보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와우. 이 방송 켜져 있어가지고 예. 월급 얘기 예. 인사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안녕하세요. 오디오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집처럼 편안한 최경 씨도 찬미 씨는 또 처음 오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자,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라고. 혼쭐내는 거. 넉살보다 짬이 더 높죠, 훨씬. 대 짬이. 정말. 그러시죠, 예. 네. 그렇다고 봐야죠. 기억 안 나시죠, 저번에서 나왔을 때. 너무 많이 나왔죠, 다른 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기억하고 싶어지네요. 기억을 못하네. 예,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전 다 기억해요. 맞아요. 바보 처음 오시자마자 바보 천치로 하시라. 진짜 기억 안 나시네. 후, 시작부터 또. 반말이죠. 가요짬으로는 혹시 선배인가요? 후배인가요? 네? 가요짬. 아니 무슨 가요예요. 후배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가 후배 아니까. 아니 언니가 선배 아니야? 2009년에 데뷔를 하고 아, 아니 몇 년도야? 10년. 아, 언니 아깝다. 아슬아슬했네. 아까는 뭐 작년에 선배예요. 왜? 네? 아니 씬이 아예 달라. 아니 씬은 달라도 방송계. 방송계? 전체적인. 전체적인? 예, 마이크를 잡는 어떤. 마이크를 잡는? 무대 위에. 무대 짬. 무대 짬. 무대짬. 왜 마이크를 잡는? 그러면 이게 어렵네. 예능짬. 예능짬. 예능짬은 예능짬은 완전 막내걸요 저는. 뭐 방송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예능짬은 네. 프로듀스 프로듀스를 예능이라고 치면은 사실 넉살이 한참 뒤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완전 피린이죠. 피린. 몇 년도죠? 저 뭐 한 5년 됐나 방송한 지. 5년. 데뷔가 인터넷 방송도 쳐주나요? 인터넷 방송 안 쳐주나요? 안 쳐주죠. 큰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저희 코너 생짜네라고. 생짜네. 생짜 너무하네. 자 앞에 그 멘트 하나씩 있으십니다. 한번 봐주세요.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억제기 없는 배태는 이끌다가 탈탈 털린 스페셜 DJ 넉디 넉살씨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근데 뭐 털리다니요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좀. 예. 뭐 털린 게 아니고 거의 뭐 제가 왜 그 꾸준히 말씀드리는 그 있잖아요. 악몽을 못 꿨다느니 예. 이런 거 하잖아요. 아직도 아파요. 아 그래요? 온몸이 쑤시고 아,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파요. 예. 그래서 DJ는 역시 쉬운 게 아니다. 아 그렇죠. 예, 또 배웠습니다. 예. 예. 아 이 넉살씨가 워낙 그 빈자리를 잘 메우셔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디가 돌아오면서 제가 이 모자가 지금 보시면 선물 받은 거예요. 예. 되게 그대로 옛날 스타일. 진짜 옛날 잠시만요. 진짜 아, 잠시만요. 서태지 시대 스타일. 옛날 스타일. 태, 이 모자를 같이 사주셨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저 여쭤보고 싶어서 이 모자 선물 받으시면 좀 쓰실 의향이 있는 스타일이세요 혹시? 받았다 본인이. 보관 스타일. 아니 선물이니까. 예, 예. 보이는 수도. 라디오로. 예, 그렇죠? 지금 네, 보시는 좀. 분들은 예. 모모자거든요. 예. 야, 이게 예. 저도 멋지긴 한데, 야 정말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포르투갈 최고 명문 벤피카. 그렇죠, 벤피카. 포르투갈 출장 갔다 사온 거고. 예. 예.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카타르 출장 갔다 와서. 와, 파리 생제르맹 너무 좋아하는데. 어, 파리 생제르맹 네, 좋았어요. 네, 네. 와, 이거는 멋있죠. 아,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 눈이 없네, 덕사 씨가. 축구 좋아한다면서 다 뻥이었어요. 근데 이 모자는 정말 태어나서 모자를. 벤피카 이번 시즌 무패행진이에요. 아, 그 잘, 팀은 잘하는데. 네. 예, 이 모자와 이게 이 브랜드가 이게 섞이면 안 될 브랜드거든요. 이 구단과 이 모자 브랜드 섞이면 안 돼, 제 생각엔.
나중에 이번 시즌 말미에 예. 5월쯤에 재평가 받을 거예요. 이번 자,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뭐 예, 돌아오셔서 저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소개도 안 했는데 지금 넉사 씨가 말 걸어가지고 죄송해요. 청취자들 예. 되게 지금 우왕좌왕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양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쳐서 다양한 활동으로 반복 데뷔를 하고 있는 프로 데뷔러 두 분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연예계 N차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분. 배텐의 찐 패밀리 윤채경 씨, 배텐과 초면인 허찬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자, 남심절 방송 배텐에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진짜. 채경 씨는 매년 배텐에 와주시는 네. 예, 찐 패밀리시고 예, 지난 작년 쌍텐절 특집 넉가지 마피아 코너로 퀵소이 씨랑 함께 나오고 네, 오랜만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빈말 한마디씩 넉살 씨. 영혼체로. 아니 예, 그때보다 예, 예.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최악이야. 그리고 또 결혼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결혼하고 나시니까 예, 예.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역시 빈말도 이게 근황을 알고 빈말하면 아, 근데 진짜 깊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몸에 속 시몰라서 찾아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예. 뭐 빈말 하나 해주신다면 아 선배님은 제가 또 이번에 월드컵 너무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제가 아는 선배님이구나 했습니다. 보면서 원장님 말. 무호흡 빈말 예. 빈말계 그래도 진짜 예, 마이스트로급이네요. 야, 잘하네. 진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MBC로 본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SBS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몇 분들은 또 다른 거 같이 즐기신 분들도 근데 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배신자들을 배신자들이 제가 믿을 살생부 받았습니다. 아, 받으셨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찬미 씨는 배텐 첫 출연이신데 어떻게? 네. 배텐의 첫인상 어떠신가요? 아, 근데 또 제가 여기 출연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고 모니터 하고 왔는데요. 아, 네, 굉장히 무뚝뚝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따뜻한데요. 무뚝뚝하다고요? 네. 여기가? 배기의 말투가 좀 그렇죠. 네. 아, 제 말투가? 네, 좀 강하신 느낌이 있었는데 여성 출연자분들 상관없이 근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전혀 다 담아십니다. 톤이 저음이고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똑부러진 그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 이 말씀 자주 네. 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아니면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너무 이제 일처럼 하시더라고요. 영혼이 하나도 없이. 네 맞아요. 라디오 기계. 뭘 맞아요 맞아요. DJ 기계가 있다면 배성재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아예. 베테랑이시라는 거죠. 베테랑으로 해주시고요. 베테랑 예. 자 넉살 씨랑 채경 씨는 구면이고 예, 찬미 씨랑 넉살 씨는 처음 보시는 건가요? 초면이긴 한데 예. 저는 사실 그 쇼미더머니 나오셨을 때 그 결승 무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무대를 열심히. 예. 제가 행주 형한테 혼쭐 나고 있던 그 마지막 무대. 현장에 예. 계셨다는 건 뭐 이제 관객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초대 받아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인상 어땠어요? 아 그때는 예. 진짜 근데 우승 후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봤었는데 그 끝나고 나서 그 대기실에 가서 모든 분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예. 그 앨범에 왜 넉살 씨만 안 계시는지 저도 아직도 의문이에요. 진짜? 제가 이제 다시 오늘 오면서 예. 그때 사진을 보는데 다 대기실에서 다 찍으셨어요? 네네. 넉살만 제끼고 찍었다. 안 계셨었나 봐요. 저를 응원하지도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 아니요. 걸은 거죠. 저는 돌아다니면서 예. 찍었는데 예. 그때 예. 하필 안 계셨었나 봐요. 화장실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긴장도 많이 되셨을 텐데 예. 의외네요. 또 오셨으면 또 하나 찍어서 그때 연이 다 하셨을 때 그래요. 저는 구면이라 걸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굉장히 걸렀다니까 제가 간소한 되게 간소한 차이로 졌거든요. 맞아요. 한 번만 더 응원해 주셨으면 5만 원 차이 예, 5만 원 차이로 졌는데 진짜요? 예.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걸러졌군요. 근데 가 작두 작두 하던 시절. 작두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작두는 예. 제 노래가 아닙니다. 딥플로우의 본인 목소리가 섞였으면 제가 거의 매 라디오마다 이 얘기를 이거를 계속 네. 팻플로우라는 옛날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과거 닉네임은 팻플로우라는 닉네임이 있다는 거. 예. 제가 얘기 안 하니까 허전하네요. 한 방에 이제 끝낼게요 그냥. 제가 해야 되는 레파토리인데. 요즘에 너무 많이 해서 예. 예, 옛날에 닉네임이 펫플로우라는 펫플로우. 펫플로우 아시죠? 펫플로우. 예, 예. 예, PET인데 이제 제가 애완동물처럼 플로우를 빨리 얘기해요. 한 번에 좀 끝내고 넘어갈게요 이제. 이게 물려요. 오랜만에 카트로 돌아와서 한번 털라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고 갈게요. 예, 펫플로우라는 옛날 이름도 있었다. 펫플로우. 예. 반려래퍼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반려래퍼 애완래퍼. 근데 귀엽다. 반려래퍼. 너무 귀여운데. 무대를 찢었다, 무대를 지졌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걸로 예. 어, 라임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어, 지적도 신선하다. 어. 반응 좋은데 왜 그래요? 역시 빈말의 화신. 아니 왜냐면 이거를 막 와우 그래. 아니 너무 좋죠. 신박하지 않아요? 어, 그렇죠. 와 무대를 지졌다. 지졌다. 어, 넉살 씨 항상 지져요. 와우 힘드네요 오늘도. 예. 자, 이 정도로 네네. 라디오도 지졌고. 예. 자, 그 채경 씨가 적극 추천해서 찬미 씨가 함께 지금 나오신 건데 두 분은 프로듀스 101에서 처음 만나서 친해진 사이시죠? 네, 맞아요. 예. 그때 비채경 시절. 네. 채경 씨는 찬미 씨는 센키였던 시절. 예. 네, 맞아요. 센키였나요? 센키였죠. 예. 사주님은 예.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악마의 편집이죠. 네. 상대 팀을 째려보는 편집 때문에 연관 검색으로 허찬미 인성이. 그러니까 진짜 살다 살다 예. 연관 검색 인성까지 또. 예. 억울한 부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 그때 이게 예. 지금 여기 사진 나오시는 여기 보시는 분들 안 보이실 텐데. 그걸 보여드려요. 예. 저도 까다가 멀어가지고. 여러분 찾아주시 개인적으로 예. 검색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는 마음 이제 예. 있고요. 예. 그때 이게 제가 리허설 때 저의 무대를 모니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본 무대를 보면은 메이크업도 조금 달라 수정이 되어 있고 예. 이 리허설 때 저의 모습을 이제 집중해서 보다가 이렇게 고개가 내려가서 눈이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상대편을 보는 장면으로 거기에 커트가 들어갔구나. 너무하다. 예. 진짜 악마의 편집이구나. 네, 정말 예.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진짜 기계 막히게 찍혔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보는 자 나의 모습이라면 사실 말이 되거든요. 네네. 내 나의 모습이 뭔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네. 뭔가 아 내가 왜 저렇게 했지 이럴 수도 있고 뭔가 네. 집중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대편을 본다는 건 철천지 원수 정도 돼야지 이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 허찬미 인성이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이 표정 보세요. 야, 이건 대단한 표정이네 진짜. 예. 사진만 봐도 저는 사실 약간 무서워요. 사진만 봐도 약간 두려움이 제가 느껴지죠. 봐도 무서워요. 그렇죠. 아 어쨌든 이때 억울함이 좀 있었다. 네. 자, 두 분은 처음 만나셨을 때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언니 처음 만났을 때 무섭다고 무서웠어요. 이것 때문에? 잠깐만 자꾸 이거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왜냐면 언니가 일단 한해같은 선배님이셨거든요. 근데 예. 왜냐면 이미 데뷔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좀 무서웠던 것도 있고 왜냐면 또 머리도 노랬어요 언니가. 노란색이었어요. 그게 약간 좀 더 무서웠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이제 다만세 상대편이었는데 네네. 언니가 이제 좀 어벤져스 친구들 진짜 좀 빵빵한 친구들을 다 뽑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언니 보통 아니구나. 내가 뽑은 건 아니야. 아 그래? 어. 아 누가 뽑았지? 희연이가 뽑았어. 다이아의 희연이 약간 멤버가 좀 해명해야 될 게 많네요. 그러니까 찬미님은 계속 해명하는 것 같아. 되게 억울하네요. 네. 계속 해명을 오해를 당하는 스타일이 프로 어글러예요. 그러네 진짜. 재밌다. 재밌어. 예. 자 아무튼 요즘 뭐 자주 보고 연락하고 그러시나요? 요즘에 자주 못 보긴 했는데 네네. 저희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어요. 왜요? 친해서요. 친해서? 저희 여행도 같이 여행 어디 갔다고 했어요? 방콕 갔다 아니, 엄청 친하시구나. 네, 네. 호캉스도 가고 네. 지금은 이렇게 친하고 막 그런데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초면에 조금 무서운 면이 있었다. 네. 네. 들어오자마자 그 1등석에 앉고 이랬다니까요. 1등 자리에 아 그 처음에 와서 앉을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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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선택해서 앉는 건데 맞아. 1등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거 근데 그럼? 이것도 네. 프로 어글러 이게 왜. 자리가 없었어요 거기밖에. 아. 빈 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아, 너무 좋아. 그것까지 연출돼 있었다고요. 아 진짜요 이거는? 네. 자리가 거기만 아니, 나왔어요? 거기랑 꼴등 자리인가 뭐 두 개 있잖아. 그럼 1등 앉고 싶지. 맞아 두 개 있었어요. 네. 꼴등 자리랑. 아이고 꼴찌마다 1등 앉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데뷔를 한 상태였고 예. 다른 이제 출연자는 다 연습생인 상태로 이제 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제작진분이 좀 더 재미를 위해서 아. 저를 마지막에 이제 입장을 예. 시켰는데 이미 자리가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 야, 약간 몰아가는 부분 있네. 아, 웃기네. 이게 재밌네. 예, 빈말 예. 프로 빈말러라 프로 해명러네. 그래요. 근데 또 채경님 말이 거짓말은 아니야. 1등 자리에 가서 앉은 건 맞잖아. 그죠. 자리가 근데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걸 또 네. 몰랐고. 예. 1등 자리랑 101등 자리가 비어있었던 거예요? 네,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네, 1등 자리는 쇼파였고 예. 나머지 자리는 그냥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누가 그럼 플라스틱 가서 앉았어요? 꼴찌는 아무도 안 앉고 싶죠, 당연히. 그날 업계에서만 이틀을 녹화했는데. 어이 근데 이거 해명 퍼레이드 재밌는데요. 네, 은근히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억울한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또 억울한 거 없었습니까? 그 이미 다른 연습생분들이 다 예. 착석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해서 저도 90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예. 했어요. 그 99명 분들을 예. 향해서.
근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삭제가 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만 나왔어요. 왜 그러는 거야 거기. 그래서 또 인성 참미 인성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진짜 지독하다 이거. 야,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한 거야 나는. 이게 째려보고 예, 하나 가닥이 잡히면 또 그쪽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긴 예. 하죠 방송이. 아, 근데 진짜 굉장히 억울했겠네요 진짜. 분명히 인사는 했다. 네네 네, 저는 90도로 크게 안녕하세요. 이게 몇 년 만에 해명하는 겁니까? 7년 만에 얘기하는 진짜. 건가요? 진짜요. 아, 좀 많이 좀 퍼뜨려주세요 여러분들. 예. 태경이가 저와 친해졌으니까 예. 분명 아까 첫인상이 좀 무섭다고 맞아요. 했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인사도 할 줄 알고 방송 인상으로 예. 인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뭐 그리고 막 눈도 이거 자기 본인을 보는 맞아요. 네. 째려보면서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요. 막 사람도 이렇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사람 훑어보는 사람도 아니고 인사 안 하고 왜 훑어보는 것만 나오고 저 잘 못 쳐다봐요. 네. 채팅창에도 아, 쟤는 뭔데 들어와서 1등 자리 안나 싶었대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이게 또 네. 초미의 관심사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맞아요.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인성 착해요? 애는 착해요. 네. 아, 원래 착한데 그렇지. 애는 착해요 정도로. 아, 애는 착해요가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말로 가장 심한 욕이라고 진짜? 아 그런 말 아는 착혀 이게 충청도 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아 맞네 네. 하다가 마지막에 네.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는 착혀 그러니까 채팅창도 센 캔 줄 알았다고 예. 아, 그렇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착하다는 거 실제로는 예. 자 그러면 잠시 이쯤에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넉살씨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인데요 와. 두 분의 프로필을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예. 커피 쿠폰을 드리고 10초 땡겨서 50초 안에 끓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넉 장모님께도 예. 커피 쿠폰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니에게 커피를 3, 2, 1 윤채건 1999년 6년생 프로 데뷔를 하는 별마답게 2012년 그룹 퓨리티 카라 프로젝트 프로듀스 10의 시즌 1 프로젝트 그룹 CIVA IBI 걸그룹 에이프릴을 거쳐 지금 또 솔로 가수와 배우로 또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 중 밝고 친화적인 비금에 넘치는 성격이 먹기 때문에 팬들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으며 센스있는 예능감으로 각종 예능에 자주 출연했고 최근 공개된 웹드라마 러브로큰에 출연 카페 알바를 하며 취준한 여대생 유미 역할로 활약했고 영혼 없는 빈말이 특기이고 귀엽고 토끼 같은 비주얼이 특징 해산물 커피와 운동을 좋아하고 원데이 클래스 다니는 취미가 있고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을 희망하고 있으며 배텐의 단위 게스트로 최다 출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차피 1992년생 14살 때부터 연습생을 하나 씨는 SM스네 출신으로 소년시대 FX의 멤버 후보였다가 2010년 남녀공화 별빛 찬미로 데뷔 2011년 파이브 돌스로 데뷔 2020년 솔로로 데뷔한 윤채경 씨와 마찬가지로 역시 데뷔 프로로 프로 데뷔로 이제 프로듀스 이름이 미스터 내일 미스터 투 등 당연한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한 프로 경쟁로 팀 해체가 탈퇴 재대비를 재도전 등 수많은 우용적을 악플 시달리는 등 시시대지기를 거쳐 연주를 K-POP 가수로 편견을 깨고 7.8개 아이콘 트로트 오뚜기로 물리면서 8색조 외력의 트로트 가수로 전향 해운대 밤바다 사랑의 자판기 등의 곡을 열심히 활동 중 지난 9월 30일 데뷔 12년차를 맞으며 개인 땡팀 어차피 채널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활동을 좋게 업로드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 시간은 아 1분 01초 1분 01초 아, 이거 너무 1초가 됐어 1초 너무 사악한 거 많이 섞어놨어 아니 본인이 너무 버벅거렸어 아니 이거 프로 데뷔로 데뷔 프로로 이게 여기서 버벅거렸네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진짜 이걸 실제로 보다니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죠 아니 CIVA IBI 이게 와 여기서 위험했어요 혹시 하나씩 안 읽으실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누구 바보도 아니고 점을 찍어놨는데 CIVA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급하니까 그래도 공중파입니다. 제가 CIVA 왜 해가지고. 그렇죠. 아, 프로 데뷔가 없기는. 이거 했기 때문에 베테랑 나오셨잖아요. 또. 아, 예. 맞아. 맞네, 맞네. 자, 아무튼 넉살 오늘 장모님 그리고 어머님께 모두 쿠폰 못 드리는 더블 불효. 아니, 그리고 여기 진짜 열받는 거는 어디야? 두 개 비슷한 단어 두 개 해놨는데? 뭐요? 여기에 네, 분명히 이게 열받는 게 있었는데? 아니, 라디오 진행 좀 해보세요. 제가 찾고 있을게. 뭘 갑자기 찾아요? 거치고 거쳐 뭐 이런 거. 거치고 거쳐 이런 거. 프로 경쟁. 재대비와 재도전 등. 해체와 탈퇴. 아니 재대비와 재도전 다른 거예요. 데뷔로, 다른 건데. 다른 건데 왜? 왜 비슷한 의미? 거치고 거쳐 거쳐라고 그냥 쓰면 되잖아. 이게 문장을 쓸 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은요. 쓸데 없이 이런 예, 미사용으로 너무 집어넣으면 문장이 더러워져요. 더럽다 문장은 좀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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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라임이고요. 제대로 좋은 라임. 제도 저 진짜 좋은 라임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했어. 이거 글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 너무 더 빠르셔 가지고 아. 같이 따라가다가 노래방 기계처럼 따라오셨다가 놓쳤어요. 예. CIVA IBI. 와, 이거를 그래도 또박또박. 그러니까요. 완전 지졌어요. 야, 그거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참았을까. 예. 지졌어요. 이거 한마디 하려고. 아, 아쉽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장모님, 어머님 죄송하고요. 예.
어차피 한 번만 드리면 또 섭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건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 근데 진짜 장모님한테 커피 드립니다. 네네 드립니다. 쿠폰을 보내주거든요. 네. 우와 좋다. 주로 어머님만 챙기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요 배디. 자, 두 분의 공통점. 오디션 프로그램 전문인 프로 경쟁러의 프로 데뷔러.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세한탄이라 또 좀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신세한탄한 적은 없지 않아? 그냥 얘기가 나오면 뭐 옛날엔 그랬었지 이 정도지. 맞아요. 굳이 옛날 그냥 쿨하게 네, 꺼내서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담아놓고 뭐 이런 건 없고. 네, 없어요. 신세한탄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인 생각보다 신세한탄할 정도로 뭐 그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그때 아, 술 한잔 하고 이랬냐 이런 얘기죠. 약간 좀 센데 단어가. 예.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두 분만의 좌우명이 생겼다면? 좌우명. 저는 진짜 약간 매년 느끼는 게 계속 다른데 일단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를 항상 깨닫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생각이 사람이 재산이다. 네. 진짜 재산을 많이 얻었나요? 96년생인데 재산을 많이 그럼 잃으신 건가요? 야, 진짜 사람이 전부다 돌아갈 시간은 안 온다. 네. 네. 매년 느끼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몰랐었거든요. 근데 점점 느껴서 아, 내 주변 사람들은 더 잘해야겠다라는 야,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배디보다 낫다. 배디보다 낫다. 너무 따뜻한 말이다. 무슨 말 하나. 야, 그래도 참 이게 사실 96년생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데. 아. 등산 카톡방 보는 것 같아. 사람이 재산이다. 등산 카톡방 대문. 예, 그렇죠. 그러면 찬미 씨는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뭐 힘든 시기도 많이 겪었는데 네네. 항상 제 인생 좌우명이 해서 안 되는 건 없다. 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네네. 두 분이 진짜 산악회 카톡방은 확실하네. 안 되는 보니까. 건 없더라고요 이게. 아 해보니 네. 다 되더라. 네. 오. 끝까지 어떻게든 해서든 되더라고요. 멋있다. 포기를 안 한 게 제가 저한테 스스로들 칭찬을 하는. 아 중요한. 네. 약간 하면 된다의 느낌으로. 네. 넉사 씨는 되면 하죠. 저는 안 되는 건 발을 안 붙이니까 그러니까. 될 만한 것만. 되면 하죠. 예, 될 만한 것만. 예. 제가 저는 느낀 게 그거거든요. 아, 안 되는 거 확실히 안 되는구나. 제 인생에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시대기를 거쳐서 두 분 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데 연기자로서 채경 씨 활동은 어떠세요? 저요? 네. 아, 근데 진짜 가수도 어렵지만 연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배워가는 중입니다. 뭐가 더 어려운 느낌이에요? 둘 다 어려운데 네. 약간 배우는 근데 연기가 이제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정해진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어려워요. 이번에 러브 로큰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러브 로큰? 러브로큰. 아 러브로큰. 러브브로큰 네. 그 약간 겹쳐서 네.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다섯 커플의 서로 다른 만남과 이별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근데 브로큰이 대문짝만하게 써있으니까 다 헤어지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만남과 이별편. 만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러브랑 브로큰이랑 합쳐져 네. 있으니까 네. 저는 러브로큰 해가지고 사랑으로 뭐 컸나? 이렇게 로크는 말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갑자기 러브로큰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었지? 당황했어요 순간. 아 그래요? 러브로큰 한글로. 야 진짜 너무하다. 사랑으로 큰.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 언어 유행 줄 알고. 사랑으로 큰 아이 러브로큰. 아 진짜 진짜 별로다 그거는. 진짜 네. 별로야. 야. 자 그리고 그 여기서 카페 알바하면서 취준하는 여대생 역을 맡았는데 네. 카페 알바 경험이 없어서 힘드셨다고? 좋아. 네. 왜냐면 이제 카페 그 커피 만드는 예. 신도 있고 이제 주문 받는 신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그게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 하는 척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카페 알바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연기를 위하여? 예. 아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예.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바리스타도 따보고 싶어요. 그 내리는 거 쉬운데 사실 금방 배우셨을 텐데. 네? 에스프레소? 네, 저는 해가지고 네. 한 거. 맞아, 그렇게 해서 그 꽉꽉 눌러가지고 끼맨 다음에 버튼 누르면 착 나오는데. 그렇죠. 네.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배울만 했는데.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누르면 되는 거. 네. 아 그때 이제 촬영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었어.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 쉽지 이게, 않대요. 해본 기계마다 달라. 네. 네. 저는 해봤어가지고. 그렇죠. 예, 저는 뭐 온갖 일을 다 해봐서 어떻게 맛보기로 알바생 대사. 알바요? 예, 할 수 있나요? 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떤 음료 드릴까요? 네, 카페라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좌석에 앉아 계시면 저희 진동벨로 안내드릴게요. 확실히 안 해봤네요. 왜요? 너무 정성이 가득해요. 한번 해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뭘 그건 국밥집이잖아요. 국밥집이잖아요. 안 돼요? 우리 김밥하는 데잖아요. 아, 우유가 떨어졌는데. 왜? 아, 웬만하면 돌려보내려고. 라떼는 안 드세요 지금. 예. 그렇죠. 아, 찬민 씨가 더 맞네. 그렇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아요. 예. 저 정도가 딱이죠. 약간 소울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찬민 씨는 네. 트로트 가수 활동도 시작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K-pop 발성이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 시작할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처음에는 목이 굉장히 많이 쉬었었어요. 어. 연습하면서. 이게 와이 창법이 다르니까. 네. 발성이. 그 생목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좀 단련이 되신 거예요?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 발성 완전 다르면 그렇죠. 목이 훅 가면은 이게 다음 날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열린 발성으로 항상 노래를 하다가 네. 이렇게 막 쪼이고 이렇게 된 소리를 내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유의 그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네. 굴곡이 커야 돼가지고. 네. 혹시 메인 활동곡 해운대 밤바다. 예, 이거 그 K-pop 버전과 트로트 원곡 버전을 하나씩 들을 수 있나요? 진짜? 가능합니다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돌 노래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 사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자, 먼저 K-pop 버전. K-pop. 잠깐 상큼해야 되잖아. 해운대 밤바다 아 밤마다 아 생각나 아. 이게 K-pop 버전이면 그리고 트롯. 해운대 밤바다 밤마다 생각나 사랑에 취했나 해운대 밤 바다. 야, 이거 진짜 잘하네. 해 하는 순간 거기서 바다 내음이랑 그 막 소주 냄새랑 막 회 냄새까지 확 들어오는데요. 근데 선배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세요? 예? 아, 지금 해운대 하는데 그게 너무 제 스타일이어 가지고.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하시네. 그러니까 잘하셔서 예. 아, 진짜 순식간에 가요 무대 됐다고 하신 분이고. 감사합니다. 해운대에 취했다고. 예. 자, 트로트 활동하니까 좀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편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예. 예쁜 척을 안 해도 된다? 아이돌 활동을 할 때는 조금 항상 밝은 톤, 하이톤. 안녕하세요. 그럴까는 안 해. 솔직하잖아. 야, 돌고래다, 아니, 솔직하잖아. 안녕하세요. 하잖아. 솔직하잖아. 인사할 때도 하잖아. 좀 하겠다. 하이톨. 안녕하세요. 파이브데이스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아, 지금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거의 그치. 팬분들이 연령대가 좀 많이 높아졌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가 좀 더 편하세요? 전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더. 네네네. 그 원래 성격이 좀 약간 이렇게 여성스럽지 못한 성격이어가지고, 네 그 안녕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조금 힘들었어요. 저 아니 중저음이 저렇게 좋으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성기부사 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효녀톤 너무 좋다고 하시고. 감사합니다. 효녀톤. 효녀톤. 효녀톤이구나. 자, 채경 씨는 솔로 가수 활동 기다리는 팬들이 또 계실 텐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솔로 활동을 저도 하고 싶은데 회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 혼자 산다 나가는 게 꿈이셨다고 그랬는데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지금도 꿈인가요? 나 혼자 산다도 하고 싶고 예. 그리고 또 SBS 런닝맨 런닝맨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모니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근데 제가 항상 여기 텐 나와가지고 뭐 맨날 나가고 싶은 예능 있냐고 해가지고 말했는데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몇 번을 말했는데 죄송하지만 아시잖아요. 그 정도의 네. 선에 있는 라디오라. 여기서 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신다고 그게 네. 거기까지 닿기에는 조금. 아유 뭐 그래도. 아니에요. 또 다들 모니터합니다. 네. 계속 되실 거예요. 예. 꾸준히 계속 어필하겠습니다.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찬민 씨의 꿈의 프로그램은 혹시? 저는 요즘 SNL 코리아. 오늘 잘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예, 예. 저희가 둘이 자주 만나면 항상 예. 하는 게 꽁트를 해요. 둘이 그냥 갑자기 상황 만들어서 재밌다. 꽁트를 굉장히 재밌어.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 나고 싶어요. 야, 그거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건데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요. 혹시 그냥. 요 근래 했던 꽁트 기억나는 거 있어요? 최근에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만났죠?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그냥 뭐 카페에서 뭐 시키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손님이 커피는 혹시 어떠세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오래 말 같지가 않아. 그냥 갑자기 계속 산으로 가는 어. 계속 안 끝나요. 재밌네. 그래요. 아, 꼭 모니터 되길 바랍니다. 네. SNL. SNL 가면 좋죠.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윤태진 씨 목소리로 설명해드리죠. 꽁트가 웃기다. 그런 친구들 꼭 있어요. 예.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꼭 있어. 거의 찬미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거죠?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았어. 언니한테 배웠어요. 자 가겠습니다. 저 이거 녹음 이거 뽑은 다음에 잘 가리고 봐주시고 네. 이거 자기 신분 노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놔주세요. 네. 떨려. 아 마피아 게임 안 하는지 너무 좋지.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잡으면 치킨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아, 나 안 됐으면 좋겠다. 아, 저 오랜만에 하네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이거 거의 2년 가까이인데 아직도 떨려요. 진짜요? 아, 나 진짜 안 됐으면 좋겠다. 차미 씨 잘하시나요? 마피아 게임? 아니요. 어? 저 어렸을 땐 잘했던 것 같아요. 어허. 최경 씨는? 전 못하죠. 항상 못했잖아요. 일단 마피아를 지금 하기 싫다고 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예,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아, 어떡해. 손으로 잘 가리고 보시고. 오 다행이다. 오 시민. 내가 좋아하는 시민이다. 맛집의 메뉴와 맛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오야 토크 주제가 약간 오늘 정성이 좀 들어가 있네 작가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기네요. 언제는 정말 일하기 싫은 사람처럼 막 이상한 주제로 막 진짜 와 이거는 너무하다 이런 주제도 가끔 있는데 뭐 자기 그냥 한 줄로 자주 가는 곳은 막 이런 정도 막 뭐 이런 거 아예 뭐 그 두서 없이 오늘 정성이 좀 있는데요. 예. 자 두 분 어색한 느낌이 좀 감지되네요, 그죠? 왜 벌써 어색하다. 나 좀 안 편한데? 진짜 난 편한데? 허창이 동공신 언니지? 그 목소리 안 내신다면서요 이제는. 편한데 나는? 자 촉은 어떠신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볼까요? 촉이요? 촉. 예, 그냥 미트 끝도 없이. 미트 끝도 없이. 누가 좀 의심스러운지. 너 왜 손을 벌벌벌 떨어? 어 근데 나 원래 수전증 씨 왜 손을 떠시죠? 아니 원래 수전증이 심해요 제가. 갑자기 심했는데 이 타이밍에 수전증이? 아니 이 타이밍이 아니 아까부터 떨고 있었는데 아 그때는 숨기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눈에 띈 거예요 이게. 약간 손 떠는 분은 없었는데 이제까지 이제 촉은 태경으로 간다. 아, 네, 저는 태경 씨. 예. 선배님 저요? 네 선배님이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좀 잘 안 떠시더라고요. 뭐 떨 때도 있고 안 떨 때도 있습니다. 아니신 것 같.. 아.. 마피아인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가? 아니 두 분 다 너무 촉은, 이상해! 촉은 근본 없는 거니까? 네. 예. 아 더워. 그래요. 더워졌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의심돼. 넉살 씨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저요? 아 저는.. 예. 너무 의심돼 막 이러는데. 아니 너무 그죠? 웃기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데? 그죠? 약간 오버한 거 같은데? 아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얘기예요 그게? 아니 이걸 놀.. 맞아 그거 약간 FBI 심리학 책에 이런 지금, 거 나오던데? 지금 배팬이 아니라 약간 놀토한 거 같은데? 놀토? 네. 약간 오바.. 에너지가 오바인데 오바? 어? 오바가 왜 나오죠? 아니 오바한 거 아니냐고. 이런 동작도 혹시 돼요? 아니요. 아니 좋아하십니다. 제스처까지 정해져 있나요? 저도 오바 안 할게요. 진짜 갑시다 우리.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상한데? 거짓말 잘 못하네. 나 아니야. 아니 두 분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 게임이 시작하니까 아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잖아 두 분. 이기고 싶어서 그래요. 난 이거 할 때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 아, 내 데뷔 무대 때문에 떨려. 에이. 아 진짜요? 데뷔 말을 해도 해도 그렇지. 아 진짜라니까. 데뷔 무대보다 떨려. 너무하다. 게임 한 판 하는데 무슨. 땀이나. 자 가겠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배텐 최다 출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배텐의 찐 패밀리 윤채경 씨, 그런 윤채경 씨의 찐친이자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가수 허찬미 씨, 그리고 배텐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피해 맹세를 한 남자 넉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극적인 문장이? 피는 안 써 있는데요. 네. 아시아 최고의 래퍼와 배텐의 어떤 콜라보 아닙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네. 아 오늘. 오늘 좀 저는 느낌이 확실히 왔어요 사실. 찬미님이에요 오늘은. 왜죠? 그 목소리를 안 내신다고 했어요.
그 폰은 이제 이게 자기 신이 나서 거고. 그렇죠. 예. 왜죠? 또 억울해 하시는데. 여기서까지 또 현역톤으로 할 순 없잖아요. 자, 예. 그럼 일단 토크부터 해볼까요? 예. 내가 좋아하는 맛집의 메뉴와 맛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시오. 메뉴. 맛집. 맛집은 이제 땡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한 글자 정도는. 예. 내가 좋아하는 맛집 메뉴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는 넘쳐나는데. 저는 바로 이 라디오 오기 전에 먹었던 거 얘기하면 될까요? 아 그럼 네. 넉살 씨부터. 저는 이제 매니아땡이라는 라멘집입니다. 매니아땡. 아. 예. 제 사무실이 이제 망원 쪽 합정 사이 그쯤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주 맛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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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찐 맛집이에요. 찐 맛집. 뭐가 이상한데? 생일 때부터 갔었고 라멘집이고. 네. 맞지? 아니 왜 그거 실수할 수 있지? 왜 그걸 또 그렇게 해? 넉살이 이런 걸 실수한다? 그래서 네. 오늘 먹고 왔는데 이제 그 닭육수 베이스에 이제 기본 라면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쇼유 간장 베이스라고 하나요? 그런 라면 두 개가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냥 국물이 일단 먹어보면 바로 딱 느낌이 오는 예. 엄청난 맛집이고 맛 표현을 뭐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국물이 엄청 깊어요. 그리고 그 일단 셰프님이 제가 이제 같이 작업했던 까데오의 드러머의 또 친구분이 음악을 하던 분인데 갑자기 일본에 넘어가서 진짜 장인에게 배워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드러머까지 나오죠? 님 친구 뭐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올 건가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하셔도 돼요. 본인이 이제 무덤파는 거니까. 이쯤 할게요. 얘기해주세요. 아주 맛이 아 궁금해 궁금해. 국물이 깊고 예, 예. 매니아땡. 예, 제가 라멘을 좋아해서 그래도 예. 꽤나 맛집이라는 데는 다 다녀봤는데 제가 제 입맛에 딱 제일 맞는 국물이 아주 깊은 예. 일본 라면집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라멘집. 라멘, 네네. 라멘집.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이 정도도 얘기 못 하나요, 근데? 아니 뭐 저는 괜찮은데 채경 예, 씨가 예, 딴지를 예. 거시길래. 아, 예. 그 친구분까지. 예. 아 뭐가 있지 또 맛집이 맛집 너무 많은데. 아, 너무 저는 많지. 그러면 예. 그 로데오의 예. 샤브샤브집. 샤브샤브. 어, 네. 어디만 말씀하시는지 네, 알겠어요. 네. 로데오의 샤브샤브집인데 거기가 이제 또 아무래도 저 말고도 맛집 그쵸. 이후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샤브샤브가 좀 국물이 매콤하죠. 다른 샤브샤브집에 비해서 좀 매콤한 것도 있고 거기가 또 약간 어묵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물고기! 물고기 모양으로 된 어묵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수상하지 나? 어 그거 있어. 되게 수상한데요? 맞아 맞아. 그게 어묵, 거기 어묵, 어묵인데 물고기 모양이라고요? 피시볼. 어 피시볼 피시볼. 아, 피시볼. 어 피시볼. 어 나 왜 이렇게 수상해? 피시볼이 거기가 또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고 네네. 마지막에 밥을 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누룽지처럼 진짜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죽이 아니고요. 보통 죽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룽지처럼 이제 볶음밥을 눌려주시는데 네. 그게 굉장히 맛있는 맛집입니다. 누룽지. 네. 근데 가보신 거죠? 찬미 씨도?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상한 단어가 끼어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피시볼은 굳이 얘기 안 해도 피시볼이 거기 그거잖아 메인. 왜 이래? 어? 아니 왜냐면 근데 진짜? 어묵 얘기하실 때 좀 웃겼어요. 어묵 어묵 아 뭐더라 어묵 물고기. 아니 왜냐면 예. 그게 물고기 뭐지? 피시가 생각이 안 났어. 피시볼 피시볼이 물고기 물고기가 좀 안 맞긴 하다. 예. 물고기. 피시볼은 뭐 메뉴니까 나올 수 있는 아니 이게 물고기잖아 어쨌든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재경 씨는 네. 샤브샤브집. 네. 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이 날씨에 아, 뜨끈하게.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 고기야. 그러면 찬미 씨. 저는 저 최근에 알게 된 맛집인데 연남동에 있는 칼국수 집이에요. 예예. 칼국수 집인데 이제 뭐 메뉴가 되게 여러 칼국수가 있어요. 뭐 바지락 칼국수부터 해가지고 매콤한 칼국수 다 있는데 어 맛을 표현하자면. 국물이 포근합니다. 포근? 아, 잠깐만. 네. 포근? 아니 국물이 깊고 그냥 포근한 느낌. 보통 바지락 칼국수 생각하면 시원한 느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되게 깊고 포근한 느낌? 수상하다. 포근이란 단어가. 아니 포근은 나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포근, 포근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국물이 포근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뜨거운 국물인데도 그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 국물에. 뜨거우니까 따뜻하겠죠. 네. 아 죄송해요. 너무 날카롭게 시작한 것 같아서 지금 뜨거운 거랑 따뜻한 거랑 좀 다르죠. 뜨거운 건 이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혀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네. 따뜻한 거는 뭔가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아, 뜨끈한 느낌. 네, 그 홍합이랑 홍가리비가 들어가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 날씨에 딱 홍합이 들어간다. 홍가리비.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얘기하니까 또 아, 이게 추운 날씨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들이네요. 하지만 또 배디가 기대되죠. 예? 먹는 거 먹기 위해 사는 남자, 진짜. 먹기 위해 버는 남자. 먹지 못하면은 정말 화가 나는 남자. 배디. 예. 예.
아, 저는 사실 좋아하는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먹은 거는 집중적으로 먹은 거는 양고기거든요. 아니 제 카타르에 제가 자주 가는 그 네. 소울푸드 그 램찹집이 있어요. 어, 예.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인데 네. 월드컵 현지에 가서 저는 거기서 거기를 자주 갔거든요. 예. 소문에는 뭐 진짜 뭐 목장 몇 개는 부수고 왔다. 아, 실제로 예. 실제로 대회 중간에 한번 그 양이 다 떨어졌다고. 양을 이제 잡아와야 된다고. 아, 진짜? 주문이 불가능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전화로 확인하고 혹시 양 들어왔나 그랬더니 들어왔다. 어.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먹고. 야, 아니 네. 진짜 근데 원 없이 드셨겠네요. 예. 아니 그쵸? 근데 그렇게 드셨는데 왜 살이 빠지셨어요? 아, 좀 찐 거예요. 지난번에 찐 오셨을 때보다는 빠졌지만 그 사이에 제가 좀 빠졌다가 다시 찐 거거든요. 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 모습은 오랜만에 보시는구나. 아니 네. 너무 잘생겨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뭘 또 빈말이에요. 갑자기 네. 진짜예요. 갑작스러운 빈말. 그 맛을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 양갈비 다들 드셔보셨을 테니까 네. 뻔한데 이제 그냥 한 손으로 딱 잡고 입에 딱 넣고 쏙 빼면 뼈만 딱 빠집니다. 어. 예. 어, 멋있겠다. 먹다 보면 뼈다구들이 이제 막 여기 막 쌓여요. 뼈다구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온리 그것만 먹으면 돼요 거기는. 거긴 가보셨어요 혹시? 어디요? 되게 유명한 그 소금 이렇게 뿌리시는 아 이거? 예, 소금 그 특이하게 뿌리시는 솔트배. 예. 아 솔트배 그렇잖아도 가려고 예. 예약을 해놨는데 그 SBS에 가장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예. 취소를 했습니다. 아~ 예. 가장 높은 분. 최정점에 계신 분이 오셔서 예. 또 먹어야죠. 예. 거기 한번 그 예약을 딱 해놨 저도 거기 가려고 해설위원들이랑 가려고 예약을 딱 해놓고 제가 쏠라 그랬어요 심지어. 오. 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시던 아니 저요 제가 예약했다니까요. 아 예약을 하셨는데 예. 아니 그 가게가 이거 갑자기 딴 얘기인데 한국 대표팀이 이제 16강 그러니까. 확정 짓고 갔는데 예. 뒤에 그 우루과이 선수가 떨어지고서 어, 맞아 봤어요. 예, 같이 집계했어서 맞아. 예, 그게 누네스. 예, 누네스가 예, 슬펐죠. 예, 약간 슬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예. 우리 대표팀이 되게 즐거웠지만. 그렇죠. 예. 일단 양고기, 예. 램찹.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수상한 이 날씨엔 사실 근데 뜨끈하게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녁에 그거 먹고 왔어요. 너무 생각이 나고 눈이 쌓였는데 그 국물이 또 생각이 싹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세 분 다 국물 얘기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쓱 한번 이제 수상황을 좁혀가 볼까요? 거의 메뉴 음식에 관여된 이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우리 덕산 선배님께서 이제 드러머와 일본 맞아. 그쪽으로 좀 흘렀죠. 네네네. 저도 오늘 주제가 저는 처음에는 채경 씨인 줄 알았는데 저 아니에요. 예 보니까 넉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까는 이상하게 과해가지고 너무 이상한데 웃기지 않았는데 막 얼굴을 가리고 아, 너무 웃겨 디발라 세레모니 하듯이 아 이러고 웃다가 갑자기 지금은 건전히 빠진 것처럼 예 다른 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아니 손을 떤대잖아요 갑자기. 아니 원래 수선증이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 이거 원래 그 수선증 있으신데 원래 떨어요 계속. 아니 이 정도로 안 뜨시 갑자기 이렇게 떠시면 거의 이건 뭐야 이게. 아 전 진짜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엔 무조건 찬미님인 줄 알았어요. 예. 그 스타일상 이 정도로 고장이 나면 무조건 그분이 대부분 마피아거든요. 찬미님의 고장의 수준이 거의 완전한 고장에 가까웠다. 목소리가 바뀌고 톤업이 되고 눈은 이제 어디에 둘 줄 모르고 찬미 씨가요? 예, 불안해 보이고 저는 찬미 씨는 아예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 필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차분한 필기장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렇게 오하열을 맞춰서 네. 필기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책 많이 빌려주셨을 스타일이에요. 네, 네. 청정은 안 나오는데 제 거는 많이 빌려가네요. 깔끔하게 색깔별로 다 정리돼요. 아, 그거야말로 진짜 억울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필기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 다 단어가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네. 뭔가 사실 물고기가 좀 걸리긴 하는데 물고기는 아, 가능은 하지만 쉽지 오늘 주제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메뉴에 관련된 아니 PC방이 유명하잖아 거기. 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음식에 나오는 재료의 단어라서 좀 의심은 덜 가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넉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오늘 넉살 선배님 저도 한 표입니다. 저는 오늘은 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넉살 씨가 일본 드러머 이쪽으로 뭔가 몰고 갔거든요. 주제를 친구 주제를 약간 몇 이 그 예. 끌고 가가지고 예. 그쪽에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됐어요. 제가 정말 저번 주에 힘들었거든요. DJ 하면서 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시민이 일했잖아요. 봐달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전 진짜 근데 시민이에요 오늘. 아니 나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혹시...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아 사실 어제 좀 과음을 해가지고 이제 과음인가요? 이제 전날 그 다음날 예능 녹화했고 그러면 과음 안 하죠. 어 뭐 될 대로 되는 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아, 할 때도 있어요. 배태는 일부러 전날 과음하고 오나요? 아 왜냐면 맨정신에 하기 힘든 프로예요. 아 근데 저 진짜 아니에요. 아 근데 배성재 선배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워낙에 차분하게 잘 하시니까. 저는 오랜만에 하는 건데 시민이기 때문에 어. 차분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아직 단어를 말씀 안 하셨을 때마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아직 단어를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근데 것 솔직히 필기가 만약에 유력한 단서다. 그럼 최경진의 필기는 범인이에요. 왜요? 적지를 않고 있어. 적지도 맞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대충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원래 이런 식이에요. 아 필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자유롭게. 좀 자유롭게. 근데 오늘은 맛집이랑 맛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 단어에서 잡아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단어로 치자면 제가 제일 많은 단어를 얘기한 건 맞죠. 맞아요. 예. 하지만 저는 진짜 아닙니다.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찬민님의 그 초반 고장난 포인트가 아 근데 언니는 짜증나. 저는 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고장난 포인트라는 게 뭐죠? 아니, 일단은 막 아, 시, 눈을 그 약간 예. 아이돌 톤이 갑자기 나왔다. 아이돌 톤도 나오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나 뭔가 이렇게 계속 하실 때는 뭐 카메라를 본다든지 사람을 본다든지 하시는데 되게 애매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애매한 맛집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맛집. 아 있었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생각하느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뭐 하나만 더 알려주신다면 맛집? 어... 텐동집. 텐동은 또 뭐죠? 아, 덮밥. 텐동이 뭐예요? 네네. 아, 그 튀김 덮밥? 네. 아. 여러 텐동집이 있는데 또 연남동에 자주 가는 텐동집이 그래요. 있습니다. 아, 그쪽에 오늘... 그쪽 방면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연남동만 예 집요하게. 그러시네요. 예. 저도 자주 가는데. 네. 거기 요즘 좀 저 핫하더라고요. 맞아. 어, 안 가본 지 진짜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뜬금없지만 칼국수 좋아하시면 연희동에도 되게 오래된 칼국수집이 하나 연희동 있어요. 연희동 칼국수요? 어, 어, 맞아요. 근데 이름이 아, 연희동에 연희동과 있는 어, 야, 보통 명사네. 예, 그냥 그렇게 네. 이름이 예, 연희동에 있는 칼국수집인데. 근데 이름이 그래요. 예, 그냥 아, 갑자기,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 와, 네, 다 네. 아시네. 네. 야. 거기도 진짜, 기가 막힌데. 맞아요. 기억이 잘. 마포구는 완전히 섭렵하셨네. 아, 글씨 잘 쓴다. 자, 먹는 얘기만 계속하고 어? 소금은 뭐예요? 소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솔트 선배님 어? 이거 왜 그 그러니까 내가 카페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했지? 어? 왜 그 집을 안 가보셨어요? 하면서 유명한 집인데 그 소금 아, 그 소금 에이, 뿌리는 에이 재경님 왜 이래요 솔트배 막 이러면서 난 이것만 했어 소금을 가 얘기 안 했어 난 이것만 했어 이름 몰라 아 소금 얘기 안 했어요? 네 소금 딱히 했어요. 소금 얘기 안 했는데 아 소금 뿌리는 집이라고 했죠 네네네 그 특이하게 소금 뿌리는 집 맞죠? 아, 안 되네 안 해줘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아니야 나 죽을게. 맞는 거. 죽을게는 뭐야? 아 오늘 안 되네. 아 안 되네. 아니 너무 정성을 오. 다해서. 시민이 아니 시민이면은 안 되네란 말 할 리는 없죠. 아니 진짜 시민이에요 근데. 오늘은. 더 이상 버티시기가 힘드셔 보세요 지금. 이 정도면 이제는. 밑에요. 예. 아 오늘 이상하게 말리네 이게. 재판에 넘겨도 회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굴 공격하고 싶은데 단어가 없어. 아니 근데 선배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요? 그냥 갑자기 카타르 얘기 꺼낸 게 아니 제가 계속 카타르에 지금 오늘은 있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결승전이기 때문에 그쵸, 오늘도 사실 카타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아... 오늘은 100% 게스트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재미붙긴데요. 재미붙긴데요.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손을 떨어 갑자기 원래 이거 버릇이에요. 색깔이 달랐나요? 재경님 이건 너무하잖아. 손을 이렇게 떤데 아니 의심하게. 아까부터 떨었는데 밑에 숨겨두고 아, 있다가 있었어요? 올라온 거예요. 아 오늘 분명히 제 촉은 100% 게스트 두 분 중 한 분을 딱 갔는데 갑자기 저로 보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작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두 분 너무 싸네요. 잘 놀리네. 꽁트 나온다. 야, 찬미님 열받는 캐릭터네. 잘 놀리는 사람. 야, 내가 야, 내가 언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또 아, 열받는 건데 이거. 아, 눈물 나. 아, 공격을 하고 싶어도 단어가 모르겠네. 자, 1차 지목. 1차 지목 가 볼까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볼까요? 네. 오랜만에 제가 또 오랜만에 가네요. 너무 확실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름 외쳐야 돼요. 예. 하나 둘 셋 넉살 선배님 누구요?
저는 찬민. 아 찬민님 선배님이라고 저한테 한 줄 알고. 왜 가리키는 선배예요? 가리키는 거 잘했어요. 제, 네? 형이 제 선배입니까? 아니 뭐 정신으로 보면 선배일 수도 있으니까 인생 선배니까. 인생 선배? 저 이쪽으로 대충 하면서 선배님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찬민. 어 예, 나를 드디어 아니. 선배라고 부르나? 아 근데 저 진짜 아닌데. 와 아. 쉽게 갈 건데 이게. 아. 자 그럼 넉살 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아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아 언니 거 같기도 해. 저 아니에요. 지금 번복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 끝까지. 잠깐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더 하셔야 돼요. 한참 하셔야 돼요. 예? 네? 한참 하셔야 돼요. 어, 아 시간 괜찮답니다. 죽여도 된답니다. 아니 이거 계속 해야 되네. 네, 저의 정체는요. 예. 바로. 아 벌써 시민입니다. 어머. 아이 시민이라니까요 오늘. 언니지. 아이 찬민님 봐봐. 와 진짜. 와, 와 언니. 너무 잘해. 이상한 연기. 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저 방금 와 너무 무섭다. 아니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필기를 한다고?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마피아 잡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오늘 첫 출연인데 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소주 세력이 여기서 나오네. 와 칼을 갈았구나. 나 오늘 대박이다. 소름 돋는다. 내가 그럼 제가 말한 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언닌 것 같아. 이 제 생각에는 아까 레디제니 레디제라고 하니까 약간 레디제이님 뭔가 왜 저한테는 돼지만 들리죠? 레디님께서 지적하신 레디제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그 단어 순서만 바뀌어서 저는 돼지로 들리거든요. 아니면 네. 약간 소화제 이름 같기도 하고. 아, 저 그거 별명이었어 초등학교 때. 네, 저 역시나 배땡제. 야, 배땡제 선생님도 그렇게 불렀어요. 역시나 아 배땡제. 아무튼 배디님께서 아까 예리하게 발견해 주신 이 필기. 예. 남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단어를 얘기하는지. 나 원래 남의 말에 관심을 안 가져. 시민이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네. 아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언니 맞아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한 번만요. 저희 그동안 본 정이 있잖아요. 본 정이 있잖아요. 2014년부터 우리 채경이와 소울메이트 같은 친한 친구로 지내면서 손 떠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원래 본인이 언제부터 수정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안 또 살짝 떨고 있다니까요. 살짝 떨어지네. 지금 이기고 가고 있으니까 떨 리가 없죠. 지목을 받지 않았잖아요. 아, 연기자는 역시 못 믿겠네요. 진짜 언니 맞아. 배우는 다르다 진짜. 진짜. 아니 선배님 저 그래도 본 정이 있으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제 정의 호소하고 정의 호소하는 분 흔치 않았는데. 아니 진짜 한 번만요 진짜로. 야 근데 나 진짜 모르겠어 저 오늘. 저는 할 건데. 저는 진짜 아니에요. 수상. 야, 수상을 한 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수상은 안 수상. 나올 것 같아요. 수상하다. 아 수상 수상할 때. 배우니까 또. 또 곧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 시상식 다가오고. 어 또 이제 연말 그렇죠. 네. 연예대상 어제 있었죠. 어 나 왜 이렇게 수상해? 어 나 수상해 지금.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태경이가. 아니 이게 굉장히 아니, 청민님 톤이 연기 톤이에요 이거. 아, 이런 말 하면 사기꾼 같아. 죄송해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목소리야. 원래 아이돌이었다가 그 트로트 효녀 톤이 입혀지니까 그러니까 묘해진 거 묘하게. 제가 근데 어머니 아버님 상대로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이런 어르신 분들께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트로트 하면서 또 이런 예능적인 요소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다. 아, 재밌다. 이런 매력들도 가지고 있었다. 진짜 재밌다. 와 근데 이거 오늘 어려운데요. 잘한다. 아, 생각보다 종이 오픈할 때 표정들은 진짜 아 너무 쉽다. 이게 찬민님 아니면 채경님이구나 했는데. 네, 하지만 저에게 나온 단어를 생각해 보신다면 예. 저는 확실한 시민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칼국수가 나오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냥 느낌이 아니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아 이랬는데 제가 캐스팅 버튼을 쥐게 됐네요. 네, 초기. 네, 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무데나 다 찌르면서 그냥 아, 재판인가? 그냥 죽어나가가지고 아, 오늘 너무 어려워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배디님께서 재판과 예약도 있었거든요. 재판이요? 재판 맞아 네. 재판을 해야 된다. 재판이 뭐죠? 재판을 이제 배디가 한번 했었죠. 아 재판에 뭐 회부해야 된다? 네. 아 넉살을? 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재판, 예. 그렇게 예약. 어려운 단어를 제가 갑자기 쓰겠습니까? 그럼 한 명 죽이면 되나요? 그렇게 예. 말도 안 되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핑크한 걸 보면은 정말 채경님은 이건 100%인데. 아 진짜. 아니에요, 야, 이럴 거면 하지 말지 그냥. 어, 아니 근데 확실히 관심이 없다 지금. 누구를 뭐지? 잡을 생각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중 너무 하고 몇 있어요. 몇 년씩 하고 있는 거 지금 손을 떠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어? 왜 저를 보세요? 누군지 알 것 같아. 아니에요. 물고기.
정의 호소한 체격. 정의 호소. 잠깐의 정을 봐서 한 번만 마주이소. 가보겠습니다. 빈방송, 빈방송. 모든 게 비어 있어. 왜 이렇게 노트가 비어 있어? 하면서 안 하는 거야. 아니, 썼답니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격. 와. 진짜 선배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나중에 결과 오픈되면 깜짝 놀란다요 이제. 놀란다요? 놀란다요? 놀라지. 아니 아까는 저를 놀라지. 잡아 죽일 것처럼 하더니 우리의 추리력으로 놀라지. 진짜로. 빈체경님. 예. 아 근데 찬미님. 자. 진짜요? 안 바꿔요? 진짜 왜 안 하시죠? 예? 못 바꿔요? 잠시. 내 추리력으로. 자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와 진짜 아닐걸요? 이거 저 진짜 아니에요. 전 뭐 죽었는데 뭐 저한테 말씀하셔봐요. 자 가겠습니다. 네. 자 배성재 텐 오늘은 윤채경 씨와 찐친 허찬미 씨 배텐의 찐 패밀리 한 분과 찐 패밀리가 되실 이렇게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니, 결국 넉살 씨가 먼저 죽었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예. 뭘 쓰셨는지 봤거든요. 예. 라멘 양고기 깊고 라 깊고 라멘 양고기 예, 뭐 립차, 뭐 램차, 왜 예. 이거 쓰실 거면 왜? 왜 뭐하러 써 저 정도는? 네. 혹시 제 쪽지 가져? 저 쓰는 쪽, 찬미 씨 뭐죠? 내 건데? 혹시 바꿔치기 하신 거예요? 아, 맞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그런 아, 분명히 여기 올려놨는데. 살 쬐쳐다. 야, 바꿔치기 지금 바꿔치기 싶어가지고 일장뱅이 인정. 바꿔치기 인정.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요? 원래 바꿔치기 바꿨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죠? 와 이렇게 잡았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잡았다면. 원래 없으세요. 잡았다면 모르는 거잖아.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야, 대박이다. 와 대배우다 대배우. 야, 그러니까 내가 필기 뭐하러 해? 바꿔 되는데 양쪽에 바꿀 사람 널렸는데 맞아, 복근 생겼어 나. 마지막까지 그냥 막 하다가 그냥 바꿔치기 하면 다짜 다짜. 저는 공개하면 되나요? 자 채경 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저는 시민입니다. 어? 제가 말했잖아요 시민이라고. 데디? 와. 와. 진짜. 아이 누구야? 이언니라니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와, 진짜. 언니잖아. 너무한다. 진짜 나아니야. 대박이다. 아이 누구야? 박수. 누구예요? 박수 드립니다. 박수. 자, 채경 씨가 지목해 주세요. 허자매 있다. 표정이 지금 짜증나 너무 언니. 나도 나 진짜 너무 짜증나. 이것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야. 이랬는데 선배님인가? 어, 오늘 왜 이렇게 잘해 둘 다? 지목해주세요. 원래 티 나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 그래 언닌 것 같아요. 수상해요 그냥. 빨리 해봐요. 어? 잠시 씨 열어봐요. 언니. 빨리. 자. 왜 이렇게 잘해? 그니까. 저의. 바로? 바로? 왜 저래 진짜? 어, 왜 저래? 배디자님 나빴어. 와 배디였어. 시민이야? 저였습니다. 우와! 저였습니다. 진짜요? 저였는데 좀 씁쓸하네요. 좀 찜찜하네요. 왜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그 지시어를 말했는데 예. 여러분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지시어 뭐였어요? 건전지. 예? 건전지. 것처럼, 네, 건전지 빠진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얘기를 해가지고 아 잘했네. 네. 제가 오버하다가 지금은 건전지 빠진 것처럼 힘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들었죠? 네. 네. 근데 뭔가 다들 집중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어렵다 건전지. 아 어려웠다 어려웠다. 아 근데 찬미님은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야?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한 것 뿐입니다. 대회에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넉살이 경기를 다 망쳤어요. 제가 이제 트롤링을 했네요. 여기저기 다 들쑤시면서 아 분명히 우리가 한 편이 됐어야 돼. 아니 손은 왜 떠냐고요 도대체. 아니, 원래 떨어요 진짜. 아 진짜 떨어요? 진짜 수전증이 있어요. 아, 살짝 있구나. 네. 아 그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야, 아, 왜냐면 찬미 씨의 필기 노트에 건전지가 그래도 들어가 있었어야 제가 이 완승으로 가는데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 건전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채팅창만 봤는데 채팅창이 다행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VAR로는 내가 인정받겠지만 조금 반쪽짜리 승리처럼 느껴질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상품권을 못 가져가시는 걸로 정리를 하는 제가 건가요? 받아서 좋은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했네. 예.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아쉽다. 아 넉날두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시민이었는데 진짜 이 정도 표기는 좀 반성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 진짜 채영씨 빈방송. 빈방송. 너라도 건전
쓰는지 들어줬어야지. 김방금 진짜 웃겨. 라면 쓸 거면 쓰지 마요. 내가 라면이 지시였는데 라면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야, 양고기 뭘 써, 양고기를. 아, 선배님도 쓰셨잖아요, 그렇게. 저는 쓰긴 했죠. 봐봐요, 봐봐요. 저도 사실 뭐. 봐봐요, 물고기 누룽지. 어머. 저도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죄송해요. 그냥. 예. 아, 저 프로 방송러들 진짜. 예. 아. 건전지였구나. 자, 어쨌든 찬미 씨는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인데 잘하시네요. 아쉽게 건전지가 필기가 안 되면서 저에 대한 의심을 별로 안 하셨던 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 제가 컨디션이 오늘 극상이었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인정입니다. 아 근데 재미는 없었어요. 자, 잘해. 저기 중간에 끼워넣길 잘해. 아니 나는 맘먹고 끼워넣는데 갑자기 거기서 세 분이 시끄러웠어. 저는 아예 아예 두 분인 줄 확신하고 있었어 그냥. 진짜요? 네. 아니, 너무 피하면서 너무 의심스럽게 막 왜냐 마피아일까봐 너무 떨려가지고. 맞아. 마피아 떨려. 제발 아니어라 아니어라. 근데 난 매번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한테. 네. 아니 당하러 오세요 좀. 빈방송 하는데 당하기라도 해야지. 빈방송. 네? 빈방송. 빈방송. 야 빈방송 진짜 웃기다. 빈말로 해서 이제 빈방송. 아 전 다 비었네요. 자 오늘 어떻게 배텐에 나오셨는데 채윤 씨 어떠셨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래도 빼먹지 않고 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2022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들 네. 이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다가오는 2023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청산유수예요. 그래서 예, 역시 빈말을 잘하시니까. 문장 부스리기 좋아요. 예. 아이돌 그 베테랑 그 느낌 나온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어. 데뷔 시절부터 베테랑 빈말러였잖아요. 왜 그래? 저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 아이돌 멘트 안 그랬어. 이거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 억울갑. 아 예. 프로 억울러. 허찬미 씨. 프로 억울러.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초면인데 구면인 것처럼 너무 편하게 아주 너무 즐겁게 재밌게 방송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요.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뭐 게임할 때도 되게 억울한 표정 계속 나왔잖아요. 뭔가 억울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재밌는 캐릭터. 그러니까 억울 캐릭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그거 하나만큼은 사람은 착한 거. 아, 네. 사람은 착해요. 착해요. 네, 저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죠. 자, 저 두 분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고 새해 준비 잘 하시고요. 넉살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한 꿈꾸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진짜 야 이렇게 왔다. 나도 억울하네. 컨디션 좋았는데 아무도 몰랐을 텐데. 재미는 없었어. 재미는요 없었어. 건전지 이거. 아, 건전지였어. 그러니까 저렇게 잘 끼워넣어요 항상. 내 세대 당하는 거 저도. 아, 딱 들어갔는데. 아쉽다.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사람 좀 야비해 가만 보자. 아, 너무 끝났겠네. 그러게. 응? 역시 뺑나고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 일찍 시작했구나. 아, 억울함 많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진짜. 이 사진이 웃기네요. 사진이 웃겨. 보통 이런 사진 빼줘야 되는데. 저 이제 익숙하고. 원래 어딜 가나 이 사진이. 아니 선물 받은 거 티내려고. 아. 네. 예뻐요. 근데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유니폼 사고 싶어서 지금 엄청 찾고 있는데. 야 어디 입을 사진. 다음 녹음은 벤피카 쓰고 하세요. 아 그래도 선배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사다 주세요. 또. 아 네이마르 사인은 어디 있어요? 무슨 네이마르 사인이야? 메시 사인 받아줄게. 아 네이마르랑 같은 호텔이긴 했는데. 아 진짜? 브라질이랑 같은 호텔이어가지고 마르티넬리만 한번 봤어. 동선이 달라가지고. 이강인 강인 씨 사인은 어디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걸린 줄 아네. 이제 좀 해주니까 차범근 감독님 사인 어디 있어요? 차 감독님 사인은 받아들 수 있어. 자 사인 찍을까요? 아 근데 VIP석에서 보시는 거 너무 멋지더라. 아, 차 감독님 이번엔 놀러 오셨더라고. 좋겠다. 우리 밥도 사주시고 사연에 용돈도 응? 주시고 용돈을? 우리 카트 가서 양고기 한번 먹자. 진짜 찐친. 하나 둘셋 가까이 하나 둘셋 카타르 그 집은 정말 가볼만해요. 알카이마라는 곳이 아 양을 폭발시켰던 네, 그곳 저번에 알겠다. 우리나라 겨울에는 UAE랑 카타르 여행 갈만해요. 좋은 게 많아서. 오빠는 좋아하시고 두 분은
그 표정 있죠. 뭐? 아니 차은미 씨 그 표정 부탁드립니다. 아예 아예 실례되게 작가님 아 어떻게 해요? 아예 좋아 좋게 아 좋습니다. 아네 오빠를 때려가지고 잘 다 같이 아네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예 또 봬요. 네. 네. 조심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으면 갑자기 아이돌 팀 나와요? 안녕하세요. 엠피가 좋네. 기타 진짜 잘 칠 것 같아요. 아니 하드를 저, 아니 옷 이건 옷 때문이잖아. 그쵸, 기타 칠 것 같아. 낙원상가에서 어. 진짜 튜닝 5분 만에 해주시는 그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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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순 형님 같아.